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월 17일 금요일 한 주 마무리하는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챙겨보자면요. 다우존스 또다시 신고가 갱신하면서 0.92% 상승, 나스닥 1.06% 상승, 반도체 지수도 1.70%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독일 0.02% 하락인데요. 유럽권은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상해 종합지수 0.52% 하락, 니케이도 0.07% 소폭 상승으로 마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환율은 1150원대 저점 확인하면서 다시 좀 반등하면서 1161원 찍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전일 야간 선물옵션 시장 우리나라 0.32%로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 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0.17% 상승, 나스닥 선물 0.13% 상승 중입니다. 자, 뉴스를 뭐 챙겨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미중 서명 한 부분 사진 크게 찍고 트럼프는 아주 자축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성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중 간에 2차 또 서명 합의를 위한 또 협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양국 간의 관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로 경기는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세부 내용들은 어저께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미국 제품 수입 문제라든지 금융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환율 부분에 대한 합의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미국은 부과하고 있던 관세에 대해서 절반 정도 낮추고 12월 15일날 예정되어 있던 관세는 매기지 않겠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것은 또 새로운 협상을 위한 카드로 가지고 있겠다 이거죠.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자, 애용 생존 반가. 전일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에는 조금 주춤하다가 그냥 강하게 랠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전 고점 부위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강하게 직전 240일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일은 뭐니뭐니 해도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 소식이 다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나오므로 해서 기대감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 강한 상승 나왔었고요. 셀트리온이 한 5%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으나 다시 반등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것이 좀 많이 틀어져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틀어져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붕 날라갔습니다.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다시 한번 더 전망이 틀리지 않아서 어저께 되게 뿌듯한 하루였고요. 그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 자꾸 수급이 기관이 특히 매도세 많이 넣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하나 공매도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한번 치고 나가고 난 이후에 오늘 다시 추가로 상승한다면 공매도가 손들게 돼 있거든요. 셀트리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개인들의 아주 강성 추주들이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는 강성 추주들도 있고요. 공매도들도 그죠?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만 이제는 상승 전환하게 된다면 주가 지금 현재 주가는 중장기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코스피에 차지하고 있는 시총의 비중을 봐도 그렇고
딸은 물론 IT 전기전자가 강세입니다만, 중국 면세점, 화장품 이런 쪽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너무 바이오에 그래도 핵심인데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만 원권까지는 전 노려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추가로 상승한지 여부 잘좀 챙겨봐야 되겠고요. 밀리면 안 돼요. 17만 8천 원을 반드시 지지하면서 1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이제 상승 전환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가는데, 첫 걸음은 1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오늘 지금 출발이 양호한 편이긴 하나 조금 불만스러워요. 자, 뉴스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의 지원도 좀 받고 해서 중국 쪽으로 공장 건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단순하게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적으로도 점점 그 권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청사진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에서 3사가 합병한다는 이슈는 비단 어제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좀더 구체화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만약에 나온다면 반드시 주가 추가 상승에는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하게 올라갔고 좀 밀렸으나 그래도 좀 반등 시도는 나왔으나 윗꼬리들이 좀 있다는 것이, 그죠? 어저께 급등을 이용해서 좀 팔고 나가는 단타 세력도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제약은 어저께 하락폭 거의 다 만회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지금 동시효과 추가 상승 보이고 있네요. 자, 나머지 종목들. 하이닉스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퍼펙트, 그죠? 자, 여러분들 장중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의견이 있을 때한 번씩 날려드리는데요. 셀트리온, 그죠? 카톡 날렸던 시간들 확인될 테고요. 하이닉스도, 그죠? 카톡 날렸던 시간들 확인됩니다. 그죠? 그 나중에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테고요. 어저께는 삼성전자가 강세 보입니다. 그죠? 우리 또 대표 선수는 알아서 또잘사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하이닉스 이렇게 종목군들 구성하면서 가고 있는데 양호하죠. 네이버도 계속 지속적으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으니 양호한 편입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셀트리온 매수 의견과 하이닉스 매수 의견은 퍼펙트 했다. 하이닉스 추가 상승합니다. 예야! 참. 분봉으로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들고 갈 겁니다, 웬만하면. 자, 20일 인근에 오면 사라, 그죠? 20일 인근에 오면 사라, 그죠? 삼성전자도 더 갑니다. 와, 끝까지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전고점 돌파한다 그랬습니다. 전고점 돌파. 네이버 그냥 스물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호. 이 쥐맘들 다 흐트러졌어요. 자, RFHIC, 여기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인근에 오면 적절히 끊어 나가라고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고, 3만 5천 원권 정도까지 오면 저항 좀 받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우리 은꽁님한테는 RFHIC 다 던져. 그리고 하이닉스 갈아타. 퍼펙트! 은꽁님, 그죠? RFHIC 다 던지고, 그거 SK 하이닉스 들어가. 퍼펙트. 어저께 사자마자 올라가고 또 추가로 2%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게 교체 매매예요, 은꽁님.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체 매매입니다. 예전에 들고 온 종목이라서 약 손실이었지 않습니까? 야, 나 플러스 나기 전까지 안 팔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적당하니, 반등 나오는 것까지만 딱 챙기고, 나머지, 잘 가는 놈 갈아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은 결과로 보여주네요. 그죠? 야,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강하게 못 가네. 환수님도 반갑고요. 빈천님도 반갑습니다. 자, 환수님, 닥터K가 셀트리온 맛이 갔으니까 다 던져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자, 어저께 초강세에 비하면 좀 밀려서 마무리됐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죠? 좀 아쉬운데 오늘 추가 상승 반드시 좀 놓으면 이후 상황 더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하이닉스 다시 추가하면서 퍼펙트. 삼성전자 양호. 네이버 그냥 그만 그냥 올선 타고 그냥 혼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그죠? 야, 삼성전기 확실히 강해.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이것저것 건드릴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우상향하는 종목들, 이렇게, 20일 인근한 지점 정도에서 사서, 적당히 목표치만큼 나오고, 올선 이탈하거나 하면 챙기고요. 다시 21일 인근 오면 다시 사놓고 그러면 돼요. 뭐처럼?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그죠? 자, 셀트리온과 네이버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눌려주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편입하겠다.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완벽한 타임은 안 줬기 때문에 발 빠른 선수만 딱 들어가서 추가 수익 내고, 야, 이틀 만에 지금 뭐 4%, 5%나 어저께 2.7%인가 갔거든요? 2.8% 오늘 또 추가로 2%더 가니까 하루 만에 지금 몇 프로 가는 겁니까? 와, 5%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과감할 땐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할 땐 과감해야 돼요. 그죠? 저는 요거 시그널 못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자금들이 다 풀베팅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지. 저는 하이닉스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거짓말. 그죠? 은근슬쩍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자, 양대 시장. 와, 진짜 강해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0.74% 상승. 같이 보죠. 코스닥 0.36%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563억 강하게 또사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야, 앞전 고점을 그냥 돌파해버리면서 넘어갑니다. 그죠? 인버스 청상도, 그죠? 임무 다 하고 그냥 나왔다. 그죠? 올라가네. 그죠? 이 추가 상승할 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버스는 그냥 청산해버리고 나왔습니다. 며칠 됐죠? 하늘 위에 떠서 시작했는데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안 돼요. 양호.
자, 같이 업종별 지금 추이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 다시 불을 뿜고요. 자동차는 좀 말이 많아요. 자동차는 말이 많아서 최근에 자동차 이야기 한 번을 안 하죠. 추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그죠? 제네시스 GV80입니까? 그거 뭐 효과 때문에 조금 반등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많이 무너졌고, 국내 내지는 해외 수출 그리고 수입차 우리나라 판매 이런 현황들 보면요, 자동차 업계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조선주 비교적 양호네요. 조선 그리고 건설 나머지 뭐 그만. 야, 하이트 진로가 이제 불을 뿜습니다. 나머지 골고루 양호. 건설 쪽이 슬슬슬슬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조짐도 좀 보이고요. 통신주도 살짝 돌아서는 것 같고. 조선도 나름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야, 면세점 여기 양호. 2차전지 비교적 양호.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비교적 양호. 2차전지도 비교적 양호. 남북 경영, 일단은 양호하게 출발.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5% 더 추가 상승. 자, 셀트리온도 아마 갈 거예요. 갈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삼성전자 들어갈 틈을 안 준다. 이렇게 채팅 날라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매수 포인트가 여기, 그리고 제가 제시한 거, 여기는 샀고요. 여기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매수 포인트 아주 좋았습니다. 그죠? 마감을 여기 했으니까 어저께 매수 포인트 네번 드린 건다 퍼펙트입니다. 은꽁님, 빈츠님, 그러한 부분들이 핵심이니까 눈으로 잘 익혀놔요. 자, 지지권에서 사고 올라탔는데 눌려줘도 여기 밑에 이평선들 다 지지하고 있죠? 여기 매수 포인트. 거기에다가 다시 여기 단기, 여기 인근 고점 부위, 돌파 시도 나오죠? 돌파형으로 사. 올라타고 확인하고 또 사. 그죠? 그렇게 다음에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나 저하고 같이 할수 없잖아요. 그죠? 저를 통해서, 그죠? 성공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모든 거다 알려드릴게요. 그죠? 얍삽하게 숨겨놓고 안 그럴게요.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불교든, 기독교든, 닥터케이는 뭐 기독교인입니다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면, 자기 자신, 에게 반드시 뭐 돌아올 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반드시 돌아오고요. 자기 자신에게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대에, 그죠? 밑에 후대에 돌아온다. 그거 좀 믿고 있어요. 돌아올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베푸는 삶좀 하고 싶다. 그런 게저 가장 밑바탕에 있다. 그렇게 자꾸 말씀드립니다. 자, 초강세 보이는 종목들은 안 죽어요. 이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은 좀 주춤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거든요. 야, 안 죽어.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해서 눌림목 구간에 그죠? 잘 들어가야 돼요. 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과감하게 따라 들어간 건왜 따라 들어갔겠습니까?
아, 좋아. 쳐져봤자 57,000원에서 또 반등 넣을 거니까 먼저 분봉에서 지지되는 것 같으니까 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이제 매매가 스킬이 초보가 아니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20일 오면 베스트 포인트인데 이렇게 삼성 SK 하이닉스처럼 베스트 포인트인데 여기 안올것 같거든요. 싹 그려버리지 않습니까? 만약 쳐지면 2차 매수하면 되지. 그죠? 그리고 차근차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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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사고 밀리면 여기 다 사놓으면 되지. 그리고 중장기 끌고 가고 있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잘하는 거죠. 중장기라고 무조건 끌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좀 챙겨내고 좀 챙겨내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말로만 하면 또못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26% 수익, 그죠? 이후에 다시 단타 매매 내지는 챙겨 나가고, 그죠? 이거 보십시오. 카카오 11%, 12%, 그죠? 하이닉스 11%, 그죠? 그렇게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훨씬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안내, 그죠? 밑에 보면 방송 제목 옆에 보면 세모 같은 거 있죠? 핸드폰을 본다면 그거 누르면요 밑으로 방송 안내 있습니다. 그러면 링크가 있어요. 다음 카페 링크도 있고 하니깐요 들어오셔서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유료 가입 안내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신청하시라 했는데 한 명도 안 해. 한 명도 안 해. 아이고 참 재밌어요. 아, 저 같으면 저기 그죠? 회원 가입됐으면 무료로 뭐라도 하나 좀 알림 오고 하면 보기 좋은데 하겠습니다. 참참참 참이에요. 하이닉스 간다. 예야. 우. 과감할 때 과감해야 돼요. 별로 쫄거 없습니다. 꼭대기에서 안 따라가야 되고 지지권 인근에 사면 쫄게 없어요. 여기서 뭐가 쫄입니까? 빠지면요? 여기 밑에 받치고 있어요. 단단하게 60일 올라오고 있고 볼린저밴드 하단이고 쫄게 없습니다. 이런 거 찾아 들어가면 돼요. 천지로 늘렸습니다. 살거 천지예요. 살거 돈이 한정적이라서 그렇지. 네이버도 갑니다. 그죠? 와, 시장 초강세입니다.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5% 상승. 로즈님도 반갑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죠. 환율 약간 상승 출발. 1161원. 자, 아, 눈 따가워. 지금 왜 시장 괜찮다? 미국이 날랐다는 건좀 그렇습니다만 어저께 상승 이후에 추가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 양호하게 계속 갑니다. 자, 기름도, 오일도 약간 반등 추세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급락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조금 반등을 할수 있다. 자, 금도 요즘 조금 특이한 상황인데, 안전자산을 대변하면 금이 좀 처지기가 마련이거든요. 근데 금이 강하게 상승했다. 좀 조정받는 정도입니다. 1번 출발 0. 이거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700 9억 지금 매수 중이고요. 지금 시간이 20분도 안 됐는데 오늘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기관 또 팝니다. 254억 매도 중입니다. 야, 셀트리온 밀려. 이거 야, 참. 무슨 밖에 안 나옵니다. 자, 네이버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에 들어옵니다. 셀트리온은 어저께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야, 참. 참 거시기하네. 안 던집니다. 던질 이유 없어요. 추가로 강하게 안 가니까. 그죠? 짜증나서 그렇지. 딴거 없어요.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근데 수급이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 잘 이해가 잘안 돼요. 아, 왜 그렇게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살만한 자리 맞거든요. 완전 살만한 자리 맞는데, 야, 좀 이해 안 돼요. 자, 은공님, 하이닉스는 20일 깨지기 전까지 끝까지 들어와요. 20일 기법 적용합니다, 이번에. 되게 많이 오르면 올선 무너지는 이런, 꼬리 달고 할 때, 그때, 물론 뭐 맨날 같이 하니까, 그죠?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그냥 들고 가. 딱 이렇게, 그죠? 20일 깨지기 전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급하게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나중에 차익 실현 좀 하고 나면 적당한 기회 오면 위에 가서 더 추가할 겁니다. Yo, Disco. Long time no see. 디스코님이 25,000원으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몇주못 샀지만 매수 의견 듣고 매수 후 익절하고 셀트리온 이것도 몇개못 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왜안 나타나지? 바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땡큐. 카카오 좀 수익 내면 슈퍼챗 하겠다 하더니 약속 지키는 남자네. 와우 멋진데? 여러분들 자발적 시청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채팅하기, 그죠? 그 옆에 그 조그만 집 모양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그거 누르면 돼요. TV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TV란 게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 조그만 그 사람에 대한 격려 차원 내지는 약간의 감사의 표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팀 문화가 너무, 그죠? 인색해요, 사실. 저처럼 이야기도 잘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죠? 대놓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죠? 뭔가 이득을 취했으면, 반대급부로 돌아온 것도 좀 있으면 나쁘지 않죠, 그죠? 땡큐.
자, 슈퍼챗은 좀 부담된다. 좋아요로라도 눌러주십시오. 실시,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죠? 몇분 누르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4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30분 이상, 안 나오면 매우 실망입니다. 손가락 한번 누르면 돼요. 어떻게 누르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던데, 채팅, 꽃표 딱 하시고요. 핸드폰이면. 그러면 좋아요 누를 수 있어요. 누르고, 다시 실시간 채팅 중간에 있는 거 누르면 복귀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몰랐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디스코는 부인하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합류해. 농담 아니야. 지금은 할 만한 장이라니까? 방송 계속 들어왔잖아. 할 만하다고. 뭐, 주식이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할 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할 만하게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 천지예요. 이게 뭐야, 그렇잖아.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니까? 그죠? 디스코. 돈 있으면 이거 질러버려. 셀트리온 추가. 약간 추쳐져도 걱정하지 마. 그냥 들어가, 들어가. 이거 중장기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20만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중장기. 20만원까지 가는 걸 중장기로 뭐 표현해도 될런지 몰라도 어쨌든 들고 가도 돼요. 17만원 이게 이탈 안할 거거든. 그러면 8천원 아닙니까? 17만원 같으면. 그죠? 8천원 몇 프로입니까? 뭐한5% 됩니까? 5% 안 되잖아. 4%밖에 안 돼요. 여기 깨지면 손절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 요. 아직까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적당하니 셀트리온 사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들이 편안하게 안 줘요. 편안하게 안 줍니다. 셀트리온. 흐름이. 에이, 올라가야 되면 오늘 처지면요. 그냥 실망 매물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완전 변칙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은 홀딩. 야, 근데 참, 약발이 하루로 그치나? 이거 봐봐, 전부 공매도 때렸어. 진짜 욕 나올라 그래. 그죠? 공매도 과열이지. 어저께 때렸다, 이 말이거든. 그죠? 어저께 이 꼭대기에서 공매도 때렸어.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공매도 과열이거든.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때 공매도 없애야 돼요. 그죠? 주식은 공매도 없애고 주식 선물을 확대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때려봐요. 몇개 때리겠어요. 그죠? 이거 완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니까요. 공매도 때문에 못 갑니다. 못 가는 거 많아요. 공매도 누가 때린 줄 알아요? 국민연금 투신 잃은 애들이 우리 돈 가지고 때려요. 와, 욕 나오네. 욕 나온다.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사실 대안을 말하잖아, 대안을. 그러면 좀더 금융 상품을 그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싶으면 주식 선물 옵션도 확대하라니까? 그건 또안 해요. 아유, 진짜 저거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저거 꼴리는 대로입니다, 솔직히. 가진 놈들이 저거 꼴리는 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건 맞아요. 어저께 결정된 거 있다 이렇게 발표도 안 나왔어요. 주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좀 실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처음 아니다 그렇게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고.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죠? 어떤 희망이나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죠? 셀트리온이 지금 램시마 SC라든지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팔로도 점점점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고, 심지어 유럽은 직판길도 막 열리고 있는데 중간 마진 다 이거 이제 그죠? 걸러지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데 상당히 도움 되는데 너무 저평가가 됐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이거 한번 볼래요? 저기 올라가 있잖아. 저기 올라가 있잖아. 그죠? 이거 봐봐, 저기 나올라. 물론 IT 전기전자 주도주 맞아요, 그죠? 그런데 차는 안 좋다 그랬습니다.
너무 이 조선도 돌아가는 판국에 조선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너무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강? 금감, 금감 원장 말고 국회의원 한번 시켜주십시오. 구독자 3,000명 다 돼가는데 몇표 나올까요? 그죠? 유령 회원들 좀 있을 거고 한 1,000표 나올라나? 몇표 얻어야 그거 되는 겁니까? 비례대표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하게 되면요, 코스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나 그죠? 최고 수율을 본다고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볼륨이 자체 볼륨이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곳에 서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더 규모가 커지니까 성장 동력이 되는 셈이죠. 그죠? 자, 결론 쫄지 마라. 들고 와라. 쫄지 마라, 들고 가라다. 자, 그런데 뭐 합병한다 이렇게 딱 해놓고도 1년 이상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가 보다. 나쁜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셀트 비중이 50%. 긴장하지 마요. 얼마입니까, 단가? 로즈님, 단가 얼마예요? 우리도 50%예요. 왜? 네이버 셀트리온이 그냥 박아버렸거든. 그죠? 18만 6천원. 본전 이상 갈 확률 80%다. 말씀드릴게요. 18만 6천원이면. 어저께 본전 비슷하게 왔었네. 18만 6천 어저께 번져 왔어. 희망 반가. 와, 여기서 사하고 난데 갑자기 날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사하고 난데 깜짝 놀랐다니까. 날라가가지고 대표 선수가 여기서 대박 박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사람은 자빠져도 된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셀트리온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도 카카오도 다는 안 던지지 싶은데 완전 가는 것만 들고 있어. 가는 것만. 그죠? 중장기 끌고 갈건쫙 끌고 가고, 단타는 알아서 사, 팔할때 같이 딱딱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미님은 좀더 위죠? 20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미님 본전 가기에는 단기간은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작정 들고 있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저께는 미인님 찾았는데 센가스입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그죠? 위로 20만원 32만원요? 와, 본전 갈 확률 현재 상황으로 20% 이내, 20% 이내, 20% 이내, 20% 되게 많이 쳤어요, 사실은. 밖에 나와 있었다. 32만원이요? 와, 너무 높다. 이거 다 뭐였어요? 이거 꼬꾸라질 때. 그죠? 끝까지 들고 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본전 잘안 올지도 몰라요. 본전 안 올지도 몰라요. 확률 20% 이내라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부터 나와 있다면 어디 여행 가시는 모양이네, 그죠? 사위하고 놀러 나왔어요? 딸하고? 32만원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유, 진짜. 하, 미치겠다. 적당히 사고 팔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진정집에. 부산이네? 맞죠? 그 맞춤이 대박 아닙니까?
그래, 저번에 부산 강연에 와서 친정이 부산이니까 뭐 겸사겸사 가자고 해서 왔다. 너무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구독자 친정이 어딘지도 다 알아맞춰. 아유, 말했기 때문에 알아맞춘 거다. 만, 그죠?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안 잊어버려요, 잘. 그죠? 하이닉스 들어가면 되고요. 자, 미희님, 가슴을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위에 있는 거 던지고요. 이런 거 들어가서, 그죠? 하이닉스 이런 거 들어가서 많이 하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셀트리온 아직도 마이너스잖아. 계속 그냥 마이너스 조금 줄어든 것밖에 없는데, 다 던지기가 너무 억울하면, 뭐 절반 정도는 던져가지고 이런데 운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다른 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내 본전 안 왔다고 끝까지 돌고 있죠.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끝까지 본전 안온거 한번 보여드릴까? 은꽁님, 우리나라 통신하면 어디가 최고 좋습니까? 정답입니다, 정답. 여기서 얼마 많이 먹었습니까, 지금? 우리 26% 먹었다고 보여드렸잖아. 다시 보여드릴까? 다시 보여드릴까? 하이닉스 26% 수익.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손실폭 그냥 적당히 꺼내낸 거 다시 엎어치기 다른 걸로 들어가가지고 만회하고 셀트리온 다시 나중에 타이밍 나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죠? 끊었다가 15만 4천원 이런 데 사라 할때 들어가고 이러면 중간에 손실 더안 봐서 이득 다른 들어가 수익 봐서 이득 여기서 다시 들어가 또 수익 나고 훨씬 좋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작은 규모들 좀 되시면 닥터 K를 옆에 코치로 딱 두십시오. 분명히 도움 됩니다. 회비값 나와요. 회비값 나온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회비 50만 원입니다. 내 얼마 투자했는지 딱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딱해 보십시오. 내 얼마 투자하고 있는데 50만 원 나오려면 몇 프로 나와야 되는가? 그거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억단이 넘어가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제시했습니다. 공부하려는 사람은 우리 방에 소액 투자자 있어요. 그죠? 공부 차원에서 그분들을 한답니다. 그죠? 2, 3천만 넘어가면, 그죠? 회비 안 아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사 해가지고 벌써 시중 그죠?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한2% 지금 먹고 있잖아. 천만 원만 사면 얼마입니까? 2%면 2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냥 산수 해보십시오. 산수. 산수.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 2천만 원은 공부의 개념이 좀더 많고, 3천만 원 정도 같으면, 그죠? 내 손익분기점은 2% 아닙니까? 60만 원. 그죠? 더 넘어서죠? 더 넘어서면 그냥 포인트 하나에 그냥 회비가 나오고도 본전을 뽕을 뽑고도 뽕을 뽑는다니까? 틀렸어요? RFHIC 여기 4 그랬습니다. 첫날. 천만 원 4. 3% 올랐고요. 어머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 날랐어요. 이틀 만에 100만 원 넣는 거 아닙니까? 천만 원. 천만 원 4 했는데. 그죠? 거기까지만. 투자 좀 해. 요, 디스코. 오랜만에 보니까 반말도 잘안 나오잖아. 응? 디스코. 부인하고 잘 의논해.
부인하고 잘 어눌해. 오래 날만 하다니까. 농담 아니고. 아, 보여주고 있잖아. 보여주고 있잖아. 한 5천만 원 만들어서 하면 수익도 나고 배우기도 하고 훨씬 낫고, 한 3천만 원이면 할만하고, 그거 넘었으면 벌금 아까 계좌 봤을 테고,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회비가 너무 싼 면도 있어요. 다른데 가면 얼마 정도 하는지 저 알아요. 그죠? 근데 그런 조항 없어요. 다만 다음에 선물 옵션도 추가로 할 때는, 그 서비스까지 받으려 할 때는, 다음에는 뭐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별로 그런 생각도 없어요. 부인한테 삼성전자 딱 들이대. 아니면 카카오 딱 들이대. 카카오 했었잖아. 이건 뭐 카카오 봐야지. 다 흐트러져가지고. 여보, 닥터K가 할만하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자, 이거 이제 온봉 떨어지려고 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봉이 딱 떨어지면 조금 차익 실현하세요.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럼 조금 조정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거 넣으면 주워 담아야지. 16만원. 시장 조금 출렁거립니다. 야, 기관이 왜 이렇게 매도가 자꾸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성인들이니까. 무슨 조루도 아니고. 무슨 조루도 아니고, 이거 조금 올랐다고 못 참고 다 던지고 있어요. 여기부터 계속. 아유, 진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중파도 아닌데. 자, 이거 여기 오늘 시초가 이거 무너뜨리면 별로예요. 이렇게 시초가 무너뜨리고 다시 이렇게 쳐지면 별로입니다. 오늘 상황으로는 별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조금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왜? 이 기관이 자꾸 패대기 치니까. 이거 봐봐. 오늘도 한 2천억 팔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아우, 파는 거 봐봐. 파는 거 이거 봐봐. 계속 팔아. 셀트리온 때문에 좀 짜증나네. 그죠? 자, 1번 개장 양호 0.57 상승입니다.
디스코 오늘 별로 안 바쁜 모양이지? 자, 여기 보면 한 달, 그러니까 역으로 한 달, 12월 17일부터 1월 17일까지 2조 7천억 팔았네. 기관, 여기. 요거 빼면 1조, 2조, 3조, 한 3조 1, 2천억 팔았어, 지금. 올해만 들어서. 3조 1, 2천억. 와, 참. 그게 반대로 말하면, 그죠? 우리나라 경제의 주권을 안 그래도 힘없는, 그죠? 상황인데, 그냥 외국인한테 내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 마음대로 하지. 그죠? 연기금도. 그죠? 그동안 많이 사왔습니다만, 그렇고, 이 금융 투자가 문제예요.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자, 지나가는 뉴스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자, ETF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ETF라는 것이 펀드 아닙니까? 특히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쪽에 이제 투자자들도 관심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지수 상방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ETF의 해칭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막 등등등등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금융 투자에서 조금 매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죠? 뭐 자세한 내용 몰라도 그죠? 팔고 있으면 안 좋은 거죠. 뭐 시장 하고 있는데 뒷북 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조금 뒷심 있게 쫙 이렇게 투자를 좀더 해줘야 돼. 이제 시작이거든. 이제 시작이라니까. 그런데 뭐 전혀 이해 안 되는 바도 아니긴 해요. 이런 부위라든지 그죠? 이렇게 막 떨어질 때 이런 부위에서 연기금이라든지 많이 받쳐줬거든요, 사실. 그러면 뭐 이런 데 들어와 있는 물량을 생각해 보면 많이 올라 그것은 맞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차익실현 나오긴 나오는 건데 자 하나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차익실현 기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도 흔들림 없이 쭉 올라가죠. 수동적으로 매도한다. 수동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공격적으로 그냥 패대기 팍팍팍 치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그냥 적당하니 살려는 사람한테 물량 떠넘겨준다. 그냥 적당하니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그죠? 기관 저 외국인들한테 외국인은 IT 전기전자에 집중되면서 사들어요. 개인들은 꼭대기 있는 거 잘못 물린 사람도 제법 있을 겁니다. 제법 있을 거예요. 2% 빠진다. 야, 참. 마이너스 다 돌았었어, 이거. 야, 셀트리온 삼행제.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안 돼요. 18만원을 지켜야 되는데. 한번더 퉁하면요. 실망 매물 막 나오거든요. 그럼 공매도 뭐 득달같이 막 따라 들어오거든요. 아까 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과열.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과열. 와. 욕 나온다. 아, 진짜.
자, 뭐 지수가 지금 흔들리니까 시총 상위니까 같이 좀 흔들리는 경향도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 같이 좀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려요. 지금 개별 악재라기보다 그죠? 지수가 같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죠? 선물을 패대기를 치네요. 외국인이 2,570개야. 자,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자주 유지한다. 그죠? 미국 선물이 좀 흔들리나? 한번 볼까요? 별로 안 흔들리는데? 별로 안 흔들리는데? 시그널 나갑니다. 빈츠님하고 엉꽁님 시그널 나갔어요. 실시 시장 좀 흔들립니다. 셀트 들고 갑니다. 길게 들고 갈 생각 있어요. 손절 라인이 밑에입니다. 17만원. 안 깨지면 들고 갈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요 셀트리온 빠지는 게 어저께 합병에 대한 특별한 뭐 구체적인 부분은 없다 말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수가 스트레이트로 밀려요 지금. 그 영향도 있다 생각합니다. 야, 근데 참 실망스럽다. 그죠? 이 같이 스트레이트로 밀리니까 시총 상위 아닙니까? 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이렇게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나요, 드라마가. 뭔가면요, 조선시대나 이런, 쿠데타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궁궐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초반은 괜찮았는데, 1일 천하로 쿠데타 끝나고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갑자기 그게 딱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희망이 돈 있냐? 나중에 만에 더 처지면 17만 원 나는 있는 거 풀빵해라. 그런 의견을 어저께 우리 회원한테는 이야기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세요. 그럼 무슨 뜻인가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그죠? 자, 그 이전에 17만 4천은 잘 지켜야 돼요. 여기 무너뜨리면 별로 안 좋긴 안 좋아요.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갭 상승했다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여기 동그라미 지났죠. 2250 여기 5분봉에서 20일 라인 안 깨야 돼요. 그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5일선 밑으로 확 무너지는 음봉 이렇게 크게 나오면 안 된다. 그거 체크하십시오. 한국거래소에서 셀트리온 합병 관련 오늘 12시까지 공시하라 요청 해야죠. 공시 위반하면 안 돼요. 페널티 먹습니다. 공시하라 했으면 안할 이유 없죠. 그죠? 조회 공시 답변 나왔다. 별 계획 없다. 이렇게 그렇게 나왔겠죠. 별 계획 없다.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 없다. 저는 공시 못 봤습니다만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 같은데 맞죠? 그런 실망 매물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저께 그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그거 별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서 좀 실망하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이 빠져. 그거 치고는 셀트리온 그룹 합병설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 1개월 이내에 또 재공시하겠다. 자, 여러분들, 시장 조정 받아서 하이닉스가 여기 20일 인근까지 오죠. 사노예요. 사노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놓기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는 20일 여기까지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58,000 800은 인근 정도. 여기 장대 양봉 있죠? 여기 인근까지 따오면 4 들어가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20일 올라올 테니까 밀려도. 이해되시죠? 알아들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도주 반드시 포착해야 된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림 봐봐. 웃겨 죽겠어. 웃겨 죽겠어. 이게 무슨. 자, 방송 시간 오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진짜 김새네. 야, 여기 위로 그냥 딱 18만원 지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공매도 애들이 그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의도적으로 때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오, 사지. 사기에 약간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매우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밑으로 삐리삐리 하면, 에이, 이만큼 쳐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세게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18만 위로 올라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이 실천 옮기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뭔가 하면, 여기서 사 넣는 것보다, 만약에 신규 매수한다 치면 오히려 여기 위에서 사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 위에 단에서 다시 재상승하는 걸 노리는 상황. 그죠? 여기 상황을 따지면 우리는 맨 처음 여기 들어갔습니다만 어저께 맨 처음은 이렇게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는 여기가 더 좋은 포인트다. 여기보다. 그죠?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어저께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휘청휘청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다시, 공시를 통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실망하기 이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합병권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스피의 시총 상위의 종목들의 그죠?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제약바이오 단에서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해볼 만한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홀딩 의견 전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미국 시장, 아닙니다. 중국 시장, 개장상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장중에 현재까지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 중국, 오늘 왜 자꾸 실수하죠? 죄송합니다. 미국 선물 양호한데요. 추가로 더 상승한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변동성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오늘, 후원, 디스코님 25,000원, 땡큐.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전 닥트기였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